어떻게 지난 한 주간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향 전환이 되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신흥국은 약간 지지부진하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는 선진국하고 신흥국 모두 이익점 마치가 크게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 신흥국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개월 전 대비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5.8% 정도 상향 조정이 돼서 왼쪽에 차트에서도 조금 상향 전환이 된 모습이 뚜렷하게 네.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별로도 좀 짚고 넘어가면은 네. 네. 일본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견고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호주, 그리고 유럽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도 플러스 0.7%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또 오른쪽 보시면은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자재 가격에 그렇죠. 민감한 국가다 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중국이나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국가별 이익 변화 주가 상승률을 한 번씩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에는 이 이익 플러스 주가도 양호한 흐름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었고요. 네. 기업들의 어닝이 견고한 쪽으로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오면서 이 차트 자체가 일단 주가랑 이익이랑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네. 형태로 지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중국 보시면은 네. 어닝도 안 좋고 사실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만큼 좀 매크로 이슈가 어쨌든 1, 2월 달에 정말 좀 펀더멘탈보다 매크로 이슈가 더 중요했었던 네. 시기였다면 지금은 점점 기업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네. 좋은 쪽이 주가도 좋았고 네. 아닌 쪽은 주가도 안 좋았고 네.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선진국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인지도 확인해보죠.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이익이 좋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특정 섹터에 좀 집중이 된 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네. 에너지 업종과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승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특정 섹터에 조금 치중이 된 이익 모멘텀 개선이었다가 좀 섹터별로 구분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봐주시면은 에너지랑 네. 소재 업종 말고 이제 뭐 산업재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이익 모멘텀 업종별 이익 모멘텀은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네.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혹시 뭐 좀 제가 그래서 뭐 한 주 동안에 사실 네. 미국 업종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0.1%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네. 네. 에너지 섹터가 2.3%가량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섹터 제가 앞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철강, 비철금속 섹터가 한 주간 0.5%.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0.6%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세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익 전망치가 크게 뭐 변한 섹터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긴 했으나 약간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진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네. 어려운 어렵다. 환경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한국 쪽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한국 먼저 이익하고 주가 차트를 한번 네.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닝이랑 주가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통행하는? 차트를 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닝보다 주가가 먼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장이 좀 올라오면서 네. 이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섹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익 마이너스 주가 플러스에 위치한 업종들이 과연 이익 오른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를 저희는 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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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증권이나 화학, 자동차, 뭐 철강, 조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익 모멘텀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태이고요. 반면에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재보험 쪽 먼저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른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섹터들 내에서도 주간 이익 변화 같은 경우를 잘 체크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많이 보니까 이 주가의 모멘텀도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넘어갔으면. 네.
우리나라 이제 실적 시즌 이번 주 목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네.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연간하고 분기별로 이제 이익 동향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0.3%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네. 좀 아쉬운 점이 사실 에너지 섹터 기여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일주일 동안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정 업종에 좀 쏠려 있는 이익 모멘텀 개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1분기랑 2분기 실적도 한번 봐주시면은 1분기는 한 47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도 48.4조 원인데 오히려 이익 증가율은 대략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좀 세부 변화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에너지 업종이 일주일 동안의 연간 실적이 8%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주로 이제 S-OIL이 상향 조정을 좀 기존에 이끌었다라면은 네. 현대중공업 지주나 GS 같은 기업들도 이익 전망치가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크게 이번 주에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보험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조선, 철강, 자동차, 증권, 화학 이런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앞에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업종 말고요. 소재 업종도 이익 모멘텀이 좋았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랑 철강, 비철금속이 대표적인 소재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이제 화학이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불리한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네. 소재 좀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네. 거.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 에너지 업종을 네. 좀 더 뜯어볼까요? 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월 말쯤에 어닝이 일시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됐었던 그런 네. 적이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거의 10조 원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SOE, 현대중공업지주, GS 이게 대표 이제 정유주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커버하고 있는 네, 이러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다 같이 올랐다라는 거는 어쨌든 1분기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고요. 그것보다 그러면은 과연 유가가 하락했을 때 이 네 개 기업의 어닝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더라도 정제 마진 쪽이 어쨌든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견고할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에너지 업종의 상승은 눈에 띄는 네. 상황이긴 한데 타 업종들 중에서 저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되거나 네. 아니면 특이한 움직임을 가진 업종이 네. 좀 있을까요?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닝이 네. 사실 좋지는 않았었던 그런 업종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종은 어쨌든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섹터 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익 변화를 잘 눈여겨본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삼성 SDS랑 골프존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네.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통적으로 이제 NC소프트가 대표적인 이 소프트웨어 섹터의 이익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 네.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익 전망치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기찬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신 보험 섹터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 전망치가 2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예요. 그러니까 네. 은행주가 먼저 주가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보험 업종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어닝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화재 보험 뿐더러 이제 삼성생명까지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일단 조금 더 빨리 반영을 하고 있긴 하나 네. 전체적으로 이익도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더 있어 보인다라는 네. 거고 좋지 않은 쪽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좀 빠르게 네. 꺾이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우선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요. 네. 제일 빨리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마 현대차 네. 그룹일 거예요. 자동차 섹터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익 변화 안 좋은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작년 한 9월부터 지금 거의 20조 원 수준의 이 영업이익 레벨에서 지금 네. 18조 원까지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아마 이익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보다 이익이 더 내려간다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흐름을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뭐 현대차나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익 전망치가 일주일 동안 지금 1%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1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뭔가 이익이 안 좋은 업종을 먼저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네. 이익이 좋은 업종에 좀 집중을 하시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네. 충분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나 이익에 대한 기대도 많이 낮아지는 업종 그때 가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이 수요 둔화 이슈라기보다는 공급망으로 그렇죠. 인한 이슈가 처음에는 이제 작용이 됐는데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는 사실 수요도 쫓아가서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걱정이 아직까지 온전히 다 반영됐다고 미리 판단하기에는 네. 조금 이르다라는 네. 이야기를 오늘은 해주신 것 같고 실제 변화하는 거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